2주 후? 2주 후에 만나는구나. 오. 아, 다 왔음. 응? 어, 나보다. 여기서 걸어온다고? 어? 걸어와, 걸어왔어. 더 예뻐지셨네. 어. 안녕? 좋아. 아니, 드라마 아니에요? 잘 있었어? 응. 2주 동안 못 본 건가? 네? 만났나 보네! 아, 중간에 만났구나! 오늘이요? 촬영, 네. 한, 모르겠네. 2주.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 아, 봤어, 봤어, 봤어.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회의를 좀 하려고. 회의는 무슨 회의를 하죠? 무슨 회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통화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좀 얼굴을 보고 싶기도 하고 아, 해서. 보고 싶으니까 본 보고 거죠. 보고 싶으니까. 네, 서로 마음이 이렇게 맞아서 네, 만나서. 네. 사랑에 빠졌네. 네, 보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보고 싶어서 죄송해. 사전에 우리 제작진이 동거하기 전까지는 따로 만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회의한 거야? 네, 미리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러니까. 몰래 만나니까.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만난 거 아니야? 그게 진짜 근께 묘미가 있거든. 어, 그게 진짜 좋겠다. 나도 누가 기분이. 우리 와이프랑 만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몰래 만나게. 잘 있었어? 응. 보여? 응? 보여? 어디 왔다. 아! 아, 가자! 어머! 나와! 아! 누구야? 우와, 반겨준다. 이모! 땡스! 어머, 어머. 땡스! 어, 낯가리나? 어,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처음 봐서 그래. 네? 땡스!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땡스, 일로 와봐. 어, 엄청 어, 착하다. 귀엽다. 어. 누구야? 안녕. 누구야? 천천히 다가가는 스타일이구나. 됐어, 안녕. 와, 진짜 아빠 바라기네. 알았어, 알았어. 어머, 저렇게 쳐. 아... 저... 야, 인사를 진짜 똑바로 해야지. 아직 나를 쳐다도 안 봤어. 아, 되게 미안하네. 어, 어디, 어디야? 여기. 어. 나도 못 돌아가 봤어. 예쁜데? 아, 좋다. 우와, 대박. 벌써 궁금한데? 어, 오빠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어떡해. 어? 진짜 예쁘다, 근데. 응. 오빠 처음 들어가 봐. 어. 어, 예뻐요. 이야. 이야. 사진 왜? 있다. 어? 사진 있다. 사진 있어? 어떡해. 잘 나왔나? 와. 어딨어 사진? 어, 어떡해. 어, 저 보지 말자. 놔둬. 어?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나 뜨겁대. 어, 어떡해.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멀찍이. 어, 뭐야. 왜 이렇게 또 무섭게 생겼어, 나 왜? 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뭐, 왜 계속 볼 건데, 우리 며칠 동안. 어, 어떻게 진짜. 오빠도 지금 처음. 어, 나도 거지? 처음이야. 어, 애기방이야? 대박이다. 진짜? 와. 나 여기서 재볼 거야? 어, 저 말투 너무 좋지. 나 여기서 재볼 거야? 오. 되게 설레는 말이야. 침대가 하나인데? 어떡해. 진짜로? 하나라고? 침대 하나야?
어떡해? 진짜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불은 있나? 아 왜 그래? 이불이 있으면 어 이불은 있네. 그래? 어 어, 없길 바랬는데. 너무 놀라서 진짜 그런 거야? 아니 진짜 어떡하지? 여기가 어. 어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맥스도 너무 좋겠다. 맥스도 여기서 자 알겠지? 너 오늘 여기 이따가 밤에 좀 혼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저녁 먹을 때 저녁 먹으러 나갈 때 왜 그래? 왜? 어? 저녁 먹으러 나갈 때 혼자 있어야 된다 그러고 진짜야. 괜히 슬슬 만져. 빨리 잠들라고 이렇게 만지는 건가? 아우 정말 왜? 김치찌개 해서 계란 후라이 해서 먹어도 괜찮겠지? 그래? 뭘 많이 싸왔어. 아 음식을 잘하나 보네. 도와줄까? 응? 아니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좀 안쪽으로 하면 안 돼? 아, 여기 이렇게 아, 나 아, 이제 너무 알겠어. 너무 이가 나은 거 아니야? 오, 이상하게 짠다. 오, 야, 와. 근데 봐봐요, 못하는데 이틀 동안 찌개를 끓여온 그 정성을 생각해야 돼. 워킹맘으로 사셨잖아요. 일하랴, 애 돌보랴, 요리를 많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양념이 돼 있는 것 같아도 고춧가루를... 그러니까 양념이 원래 돼 있는 거를... 오빠, 응? 불이 안 켜져. 어? 아, 들어오네. 됐다. 켜졌다. 파 죽고 있어. 파 죽고 있어. 아휴. 나는 원래 아니 내가 괜찮아. 다 흘려도 돼.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원래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왜 까미? 너무 많이 넣나? 저 처음 보는 짜장 김치찌개. 아 고춧가루 좀 많이 넣은 거 같은데. 어떡하지.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볼래? 안 뜨거? 맛있다 그럴 것 같은데? 괜찮아? 진짜? 맛있나 보다. 네? 맛있어. 왜? 네. 의심하지 마. 다나씨 귀엽다. 아~ 하려는 모습이. 이런 거 처음이 아니고?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내가 어제 진짜 열심히 끓였어. 고마워. 맛이 없어도 끓기 전에도 맛이 있었어. 많이 먹어. 어, 끓기 전에도 맛있었어. 말 하나하나가 저렇게 감동을 주지? 그죠?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응. 엄청 진한데? 아, 그래? 응. 날 잡고 한 거야, 날 잡고. 걸칠 거 하나 챙겨 가야 될 것 같은데? 남한산서 공기도 너무 좋은 거 같지, 그치? 응. 마스크를 썼지만 날씨 오늘 딱 좋네. 응. 패션도 맞췄네. 둘 다 너무 깔끔하게 잘 입었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기서 그렇지. 그런 거 찍어도 예쁘겠다. 뭐? 웨딩 사진을 아~ 한복. 아~ 웨딩 사진? 여기서 많이 찍을 거 같은데, 그치? 여기서 찍을까? 여기서 찍을까? 아 진짜? 어 되게 아~ 좋아해. 아 저걸 한 손에 들고 있어야 되나 보다. 여기 찍을까? 여기서 찍을까?
되게 거칠다. 아, 운동 좀 해야겠다 나. 손. 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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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와. 손 잡았어. 근데 손만 잡아도 되게 설렐 때예요. 막 맞죠. 반 왔어. 반? 응. 좀만 더 가면 돼. 되게 자상해. 이쪽이 야경 스팟인가 봐. 밤에 진짜 예쁘겠다. 저기 가본 적 있어? 어디? 어. 그 전망대도 가봤어? 전망대는 안 가본 것 같아. 그래? 둘이 이제 안 해본 거 할 거 백만 가지 있지 뭐. 다원은? 선다원 가봤어. 자물쇠 걸었어? 자물쇠 걸은 거 걸어봤어. 자물쇠 해봤네. 자물쇠. 아, 나도 옛날에 걸어봤어. 걸어봤어. 다 걸어봤지. 그러니까 한 번쯤 걸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얼마나 그 의미 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응? 내가 찍어줄게. 와, 뭐야? CF야? 내 오빠 찍어줄게. 되게 행복해 보여. 근데 이쁘다. 구름 봐. 위에 구름 색깔이 엄청 바뀌었어. 계속 손잡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 사업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돈 빌려달라고 하나 보다. 돈 빌려달라고 하나 보다. 에이! 이제 다 실수! 실수! 잘 끌어왔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거의 다 온 거야, 이제. 그러지 마. 이달 오, 너 거의 다 왔어. 진지해요. 진짜야. 돈 얘기 나오면 끝이야. 아니야. 돈 얘기 나오면 만나지 말라 그래. 그래도 그런 과정이 다 있다니까? 있다고? 이제 딱 나온 거야, 이제. 다음에. 가장 말랑말랑할 때 얘기 꺼내는 거거든. 과연 얼마를 얘기할지 두고 봅시다. 내가 빈대서 하는 건 아니거든. 걱정 마. 이거 망한다고 내가 막 파산하고 그러지 않아. 빈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빈내서 하는 게 아니라잖아. 내가 막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걱정 마.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해주네. 이제 남기 씨가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진지한 관계로 좀 발전하고 맞아, 싶다라는 맞아. 의미로 들립니다. 저는. 저거 저런 말 그게 쉽지 않아요. 하는 거. 맞아. 네. 그냥 다른 애기를 봐도 와 이쁘다 이러는데 못해. 진짜로. 이상하게 리은이 좀 이쁜데? 솔직해. 만약에 리은이까지 너무 예뻐한다면 다은이 씨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은 씨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오빠 애기 나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우리 둘의 아이. 미래를 이제. 둘의 미래.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어머, 뭐야? 허리까지. 이거 되게 자연스러워.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너무 예쁘다. 백수. 그거 줄게. 너무 큰가? 아니야. 되게 부드러워서 그냥 안 잘라도 될 것 같아. 맛있다. 오빠 국내 어디 여행 가봤다 그랬지? 한라산 때문에 최근에 갔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도 다 등산하라고 한 거지. 뭐 여자친구랑 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닭다리 또 줘. 오빠 이거 다리 오빠 이거 먹어 이번에. 나 괜찮아 먹어. 아니 응? 먹어. 다리 먹어. 내가 뭐 다리 두 개 다 먹냐? 야 닭다리 두 개 다 주면 이건 진짜 모든 걸 주는 건데. 닭다리 원래 우리 남편 절대 안 주거든. 진짜로? 절대 안 줘요. 진짜? 지금 두 개를 다 주잖아요. 야 모든 걸 다 내주네. 저거는 그냥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해보는 솜씨 같아. 맞아. 매너가 배어 있어요. 남기 씨는 진짜. 맥주 더 줄까? 응.
먹을 거 먼저 챙겨주는 남자 진짜 와. 아 이거 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랑. 아 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어 너무 좋대. 와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걱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네요. 네. 어. 4년 동안 이렇게 헤매이다가 여기서 만났어. 돌싱글즈에서. 이야. 짠. 눈 커졌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응, 먹어봐. 진짜로? 응. 같은 빨대. 아, 어 됐다. 어 맞아. 어 너무 맛있는데? 이게 섹스 온 더 비치야. 어 진짜야? 응. 아 섹스 온 더 비치구나. 오빠 일부러 빨리. 그 레시피를 그럼 알아온 거야? 응. 그때 좋아한다고 하길. 대박. 감동 받았어. 아, 집에서 나는 원래 이건 안 먹으니까 연습을 했는데. 아 집에서 좀 더 맛있었거든? 아 대박이다 오빠 근데 저 정도로 놀랬나 봐. 아, 지금 또 반했나 봐. 또 해줄게. 아 너무 감동이야 진짜로. 감동이죠. 기억하고 그걸 연습해서 해왔다는 거 자체가 하, 진짜 감 남기 씨 어떻게 하지? 아 아니, 내가 그거 그냥 지나가면서 한 아니 뭐 생각도 못했어 진짜. 맛있으면 다행이고.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맨날 해줄게. 매일 해줄게. 어 같이 살자니. 아니 안 물려? 안 물려? 아니 매일 먹지. 매일 해주면 어... 좋아하는 건데. 외모인가? 어? 외모인가? 뭐가? 내가 외모에 빠져서 그냥 다 좋은 건가? 어. 뭐지? 어 아니 뭐 오빠는 뭐 이상형 이런 것도 없었다며. 어. 응. 알고 보니까 있었나 보지. 그치. 이상형이? 어. 다은이. 어. 우와. 너무하니까. 와.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난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정말로. 근데 나도 이렇게 막 단기간에 이런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어. 우리가 뭐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렇지. 몇시 갔다 왔고. 어 갔다 왔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어. 바뀌긴 바뀔 거야. 뭔가 감정이 뭔가 바뀌긴 바뀔 건데. 나 이제 그게 더 좋은 쪽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지. 좀 평생 보고 싶고 편하게 같이 지내고 그런 쪽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지. 뽀뽀하겠다. 뽀뽀한다. 뽀뽀한다. 왜 이렇게 그윽하겠어? 뽀뽀하겠다. 저거 사인인데 약간. 어. 아, 너무 느끼했어? 아니. 좋아서. 어떻게 해, 좋은데. 나 이거 진짜 이상할까 봐. 이상아. 진짜 서울로. 갈라고. 어 서울로. 알아본다 이랬어. 어디? 어? 에? 알려줘. 뭐? 어? 어디? 아 다음에 뵙네. 어? 진짜? 어? 어디? 아 다음에 뵙네. 진짜? 어. 아. 너무 오바했니? 나 너무 앞서가? 몰라. 올인이야. 올인 너무 올인이야.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저런 거. 아 진짜 와 대박이다. 귀찮게 안 할게. 가까이 가도. 너 왜 이래 진짜. 어 또 울어. 울지. 너무 감동적이었나. 행복해서. 왜 이러지. 어, 노, 노, 걔 노래가 이 노래 때문인가? 와. 와. 뭐야 이거? 뭐야? 다 끝났잖아. 내용이 끝났네. 드라마 드라마. 해피엔딩. 엔딩 아니야 이거 엔딩이야. 진짜 아니... 와. 야, 진짜 연출 안 하고 저렇게 그림이 나오지? 그러니까. 잘까? 응. 씻어.
안 씻을 거야? 오빠 아니 씻어야지. 오빠 어디서 씻을 거야? 어 나 여기서 씻을게. 아 진짜? 응. 같이 씻어. 같이 씻자. 아니 같이 씻는 게 아니라 아니 어? 같이 씻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같이 씻자. 와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아 혼자 자? 어 맥스가 와? 어 침대에서 같이 자는구나. 오. 어 뭐지? 남기 씨도 와요 그럼? 어 남기 오겠지. 네 자리야? 어? 오잖아. 맥스? 맥스 맥스 아, 너무 웃긴데? 너 뭐냐? 맥스야 너 뭐야? 뭐 좋아하는 거야? 다 했어. 오빠 어디서 잘 거야 진짜로? 어떡할까? 오빠 불 이제 불 끄고 자자. 어떻게 자? 자자. 어 그리고 저쪽 옆으로 진짜? 눕는 거지. 그런가 봐. 진짜? 그런 거 같아. 진짜 안 보이겠지? 우리? 응. 몰라. 몰라. 아, 뭐 그런 거 몰라. 알게 뭐야? 알게 뭐야? 알게 뭐야? 남다른 커플의 둘째 날입니다. 아 둘이 같이 와 같이 잤네. 오, 같이 잤어. 와 같이 잤네. 오, 같이 잤어. 이야 같이 잤어. 셋이서 이불 다 뺏겼어. 아 이불 뭐 맥스 아니고서는 옆에 누가 같이 잔 거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예. 좋았어요. 네. 좋지. 그냥 되게 결혼 생활 이후에는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예. 앞에 이제 그 웨딩 사진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진짜 뭔가 부부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오. 네. 진짜? 좋았어요. 그냥 딱 그 상황이. 깰까봐 저렇게 조심조심. 어 이런 섬세함 너무 좋아. 발 뒤꿈치 들고. 아기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맥스는 데려다 주나 봐. 아 그렇구나. 아. 슬슬 준비를 해야 되나? 응. 나는 불을 피겠어. 바베큐 할 건가 봐. 어. 어머나. 또 시작이다. 안 깨졌어? 어, 안 깨졌어. 안 다쳤어라고 해야지. 안 다쳤어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하시 나온다 이제. 어, 아니. 뭔가 축하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예쁘지? 저희 집이 아닌데. 어, 내가 내 집인 마냥. 그래도 어, 구경 좀 해. 어, 집 어. 구경 좀. 소개 좀 해줘. 어, 최고. 아, 귀여워. 미죠. 여기 어떻게 너무 정리를 안 했어? 저희 안방입니다. 어머, 같이 자요? 아니 근데 침대 하나야? 어? 침대 하나요? 침대 하나예요?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놀래지.
너무 좋지. 같이. 너무 좋지. 아 진짜. 속상해. 도망간다. 도망간다. 그거 이따 얘기할까? 깜짝이야. 그건 이따 얘기할까. 지 완전 좋지. 엠마 밀린 얘기가 많을까. 일단 저한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너무 보기 떨린다. 좋다. 이 다음에 감바스.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 진짜 거짓말하고 내가 다 했어. 이거는. 진짜로? 어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오. 이거 개탄네 오늘. 진짜 맛있어? 응 맛있어. 고마워. 봤어. 고기 덧내는 거 봤어 친구? 봤어 봤어. 어, 어색해. 왜 웃어? 어색하지. 너무 어색한가요? 네? 제가 너무 어색한가요? 되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셔가지고. 그럼 이게 약간 첫인상부터 이렇게 됐나? 네? 첫인상은 첫눈에 이렇게 빵 이게 반. 그러니까 둘 다 첫인상은 둘 다 서로 세 보인다고. 아. 약간 어. 다가가기 힘든 느낌이라고 둘 다 생각을 해서. 눈을 그냥 한번 어쩌다가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약간 나를 째려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이에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쳐다보셨어요? 걸렸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 보셨는데 걸리신 거예요? 네, 보다가 이렇게 빨리 걸렸죠. 오! 이럴 때가 있었나 이때? 봐. 벤 타고 왔을 때, 첫날. 진짜 떨어지게 보네. 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보이셨어요? 아, 예쁘니까. 아, 정말. 아니, 웃는 게 너무 좀 귀여워가지고. 지금 사랑에 빠져 있어. 그래. 그래. 잘 탔어. 응? 잘 탔지. 오. 와. 다은이는 진짜로 어때? 이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만나봐야지. 아직 뭐 사실 막 100% 이런 건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그냥 사람이. 예, 알수록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결혼 생활하면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연애할 때도 막 나를 되게 기여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야. 되게 뭘 해도 되게 막 그냥 귀엽다고 내가 보기 그러면 이제 귀여워지잖아. 맞아. 내가 그러니까 나 너무 처음에 낯설었어. 근데 나 목소리 이런 게 귀여워졌어. 아니 말투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 뭔가... 말투 뭔지 알죠? 나도 모르게 약간 혀 짧은 소리 내는 거 같은 거야 내가. 뭔지 알죠? 몇 번 캐치해서 진짜? 이런 거 잘 캐치해. 약간 나도 내가 던져놓고 나 지금 방금 약간 소름 끼치는데 약간 싶은 진짜. 너무 편안해 보여. 내가? 응. 나 옆에서 봤는데 코가 너무 잘 생긴 거야. 뭐이고 사실 코가 좀 쉬운 것 같은데? 이 코가 되게 지금부터는 좀 콩깍지인 거 같아. 갑자기 그렇게 외모를 보신다? 오시면 코 잘생기신 분. 코 잘생기신 분. 아니에요. 잘생기셨어. 놀아봅시다. 가디건 입고 왔어요, 가디건. 왜 이렇게 사야 될 게 많네. 내가 저 색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가디건으로 해, 다음 주는요. 뭘 또 사야 되는 거야? 청남 가디건. 청남방이랑 가디건. 근데 진짜 여기서 같이. 맞아, 침대 진짜 하나던데? 밤을 예, 침대 하나예요. 그럼 하나를 진짜로 쓰신 거예요? 손만 잡고 잔 거예요? 손만 잡고? 걸리고 잤어요. 아 진짜 침대 같이 쓰세요? 에헤 어떻게 할 거야? 뭐 같이 자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렇지 않아 누군가는 뭐 바닥에서 좀 자기 아니야? 어떡해요?
아니 근데 거의 뭐 진짜 이만큼 틈을 두고 거의 막 등을 다 돌리고 그만큼 툴 사이즈가 아니야. 이만큼밖에 떨어져도 되게 거의 막 벽에 그냥 거의 딱 붙어 자고 거의 등을 긋잖아, 그쵸? 아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해? 그냥 얘기해. 아니 이거 어떡해. 엄입청 부끄러워. 왜 잘못한 건 아닌데 덥석. 아 잘못한 건가? 뭐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 손을 잡아? 잘못한 거 아니지? 잘못한 거 아니지? 아 그런 거 모른 척해. 잡을 수도 있지. 아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아니 원래 잡아도 되는 거야. 잡아도 되는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불법 아니잖아. 누가 먼저 손 잡자 그랬어요? 미치겠다. 아 이거 어떻게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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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뭐 있어? 아니. 왜? 뭔데? 아니, 캠핑. 뭐야? 근데 이게 웃긴 얘기. 아니, 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아니,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커플끼리 같은 캠핑장을 사용을 하거든. 그 캠핑카를 사용을 하거든. 근데 베드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캠핑장. 그 캠핑카 안에. 아, 최종 선택 전날 아래 위로 잤나 보다. 나는 이제 저 끝에 있는 이제 거기서 저 캠핑카 작지 않아? 캠핑카가 아무리 뭐라도 이 집 정도인 듯. 한 테일러로 이렇게 빌려주셨나 봐.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자는데 이렇게 자고 따로 자고 있는데 눈 안 보고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오빠 응? 자? 아니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 나갈까? 갔다 올까? 나 지금 근데 렌즈 빼서 눈이 하나도 안 보여. 아 그래 멀리 못 가 그럼? 어 같이 가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예 안 보이죠. 렌즈 빼면. 잠깐만 있어봐. 이제 밖으로 나갔지. 밖으로 나가는데 화장실이 좀 멀어. 이렇게 있는데. 좀 걸어가야 돼서. 차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잡았다네. 아, 그때. 굉장히 가까워지셨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하루하루 좀 계속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루하루 계속 뭐 데이트하고 하는 거가 너무 사람 좋지 않아 진짜? 친구 부부가 왔었죠? 아까 친구가 진짜 놀라더라. 뭘? 우리 좀 생각보다 많이 갔다 온 것 같아. 아 우리? 아니 얼마나 놀랄 거야 친구가. 그니까. 우리도 놀라는데. 해림 씨? 해림. 어? 벌써 도착한 거 아닐까? 오빠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라. 사람이 착해. 약간 부러움도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서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연애하고 싶고 그런 느낌. 다현 씨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네요. 네. 다행이다. 그래도 친구가 이렇게 좋게 봐준다는 거가 나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지. 너무 달달한 거 아니야? 너무 떠있어. 왜 이러지? 왜 뭐 있는데? 네. 소금이. 소금 있어? 이게 어쩐지 약간 만지더라. 어깨에 김치랑 머리에 소금을
귀여워. 우와, 어떡해. 진짜 너무 좋은가 보다. 야. 야, 이제 이마키스. 처음 아니야? 가만히 저렇게만 있어도 좋거든요. 유진이 사연 가지고 있지? 이게는. 뭐야? 봐줘야지 당연히. 대답하세요. 봐주겠지? 아 당연하죠. 당연하지. 당연하죠. 네. 저 그 망토 걸치고. 그러니까. 그 망토 걸치고. 네, 망토 걸치고. 망토 걸치고. 아 혹시 오빠랑 뭐 진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들을 낳고 싶어. 아들을 낳고 싶어. 나 네 아들을 낳고 싶다. 우와. 아들 낳아. 네 아들 낳아도. 앉아 계세요. 아니 아들을 낳고 싶다니까. 아, 내 아들을 낳아서 오랜만에 보네. 진짜. 10년 전 유행어를. 우와 대박이다. 아 실제로 프로포즈 이런 식으로 하시네요. 이야. 네. 아들을 낳고 싶어. 놀리지도 않아. 어. 만약에 결혼한다면. 왜? 어? 아 나 같은 마음이. 어. 벌써부터 이제 리은이 걱정이 되는구나. 출시야? 1분 남았어. 아쉽지만 내일을 위해서. 그냥 부부 같아. 나 먼저 씻어 온다. 응. 오빠도 여기서 씻어 말해서? 아니 나 그러니까 나 어차피 저쪽에서 씻는 거야. 또 바르고? 씻을 건데? 씻으러 가는데 이걸 또 바른다고? 뭐야? 다은씨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다. 야 진짜 저때 너무 행복하죠. 아 이 토끼 뭐야 토끼 뭐야. 토끼 뭐야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 토끼 뭐야. 토끼가 왜. 아, 와, 와. 와. 아, 힙 빠져. 아, 또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어, 막 가슴이 떨린다. 그쵸. 돌싱구즈 시즌 2 공식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떼꾸알. 조떼꾸알. 뭘 조떼꾸알. 거의 말이 좀 심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조떼꾸알.